예, 안녕하세요. 보이즈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끝없는 탄광, 새로운 그 광산 이벤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에 대한 추가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편집할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메모장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원래 알고 있던 내용들이 좀 많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좀 의미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거 크게 한 세 가지 분류 정도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템, 그 다음에 패시브 포인트, 그 다음에 특이사항,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이번에 광산리그 시작하시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이렇게 감정 주문서 40개를 기본적으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를 만들어서 맨 처음에 해안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받게 되는 직업별 스킬잼들 두 개 있잖아요. 저같이 레인저를 선택하시면 처음에 받게 되는 불타는 화살이나 하위 중독 보조 이런 것들을 직업별로 해서 스킬잼 두 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받게 되시고 그 다음에 소형 생명력 플라스크 두 개랑 마나 플라스크 하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받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 장비 다섯 개를 받게 되는데요. 그거는 직업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공지 내용을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머라우더일 경우에는 이렇게 뭐 템플러일 경우는 이렇게 위치일 경우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종류가 있는데요. 그 아이템 종류는 이런 식으로 뭐 도끼, 뭐 철퇴, 검, 뭐 단도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홈페이지 가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요게 어떤 아이템인지 요런 식으로 직업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요거는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하고 이걸 좀 쉽게 한눈에 보이게 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엑셀을 하나 만들어 보긴 했습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그래도 이걸로 보시면 조금 더 내용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머라우더 같은 경우에는 한손 도끼랑 한손 철퇴, 한손 검, 방패, 양손 검 이런 식으로 받게 되고요. 템플러일 경우에는 도끼, 철퇴, 마법봉, 방패 이런 식으로 받게 됩니다. 제가 진행할 레인저 같은 경우에 보면 한손 검이랑 단검, 클로, 그리고 활이랑 화살통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로 직업별로 다섯 개씩 이제 그 다 다른 아이템들을 받게 되겠지만 요거는 한 계정에 있는 직업 그 캐릭 간에는 서로 아이템 공유가 됩니다. 이게 SSF지만 나중에 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 마법봉 두 개를 가지고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마법봉 받는 캐릭 두 개를 만들어서 창고에 넣어놓고 그 캐릭으로 진행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 이 아이템 중에서 좀 눈에 띄어서 많이 보고 계시는 거는 요겁니다. 단검. 요 단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치명타 확률이랑 배율 그리고 처치시 권능 획득이라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좀 붙어져 있어서 다들 좀 많이 주목해서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어디 갔지? 권능 격분. 요 한손검 같은 경우에도 처치시 격분 옵션이 붙어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방패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문 피해 막기 확률이 30%가 붙었어요. 요거는 굉장히 큰 그 수치라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모든 아이템들은 흰색 상링크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링크 아이템은 원래 그 받았던 아이템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나중에 무기를 바꿀 때는 본인이 쓰는 그 스킬잼 3링크나 4링크 다른 장비에서 챙기신 후에 이 장비를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흰색 3링크는 뭐 모두에게 다 소중하죠. 그러니까 이거 잘 활용해서 처음에 진행하시는 게 아이템 부분에서는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템적인 부분들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패시브 포인트 부분을 보면 원래 우리가 레벨업 할 때마다 받는 패시브 포인트 말고 원래는 우리가 퀘스트, 액트를 진행하면서 받는 그 패시브 포인트들 있죠? 근데 우리는 이번 광산 리그에서는 퀘스트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액트를 안 하니까. 액트를 안 하다 보니까 퀘스트에 받는 그 패시브 포인트를 어떻게 받게 되느냐? 요 레벨이 되면 자동으로 받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렙, 20렙, 30렙, 40렙, 50렙, 60렙, 70렙. 그래서 70렙까지 가시면 요 레벨당 3포인트씩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포인트씩 8에서 24포인트가 받게 되고요. 이 24포인트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액트를 다 깨고 퀘스트를 다 완료하고 도적을 다 죽인
죽였을 때 얻는 포인트 숫자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트를 밀고 얻는 패시브 포인트를 레벨업만 하면 자동으로 얻어진다라는 점,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설계 포인트도 기본적으로 이 액트를 밀면서 퀘스트를 얻는 포인트를 다 얻도록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포인트씩 6개, 18개랑 2개에서 총 20포인트를 70렙이 되시면 재설계 포인트를 기본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레벨업만 막 열심히 하면 그냥 70레벨이 됐을 때 패시브 포인트 24개랑 재설계 포인트 20개를 기본적으로 그냥 얻고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GG가 하는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땅만 파면 알아서 나머지는 다 챙겨주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전직 포인트라고 하면 혹시나 또 모르실까봐 이렇게 전직할 때 찍는 요 포인트는 어떻게 얻게 되냐면 33레벨, 55레벨, 68레벨, 75레벨이 되면 우리가 전직하러 갈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 포인트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전직 뭐 미궁을 깨니 어렵니 많이 뭐 4차 전직 선행캐를 해야 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레벨업만 하시면 자동으로 요 포인트가 주어지고요. 그럼 이 포인트를 주어지는데 그럼 전직은 어디 가서 하느냐 라고 하면 광산에 전직할 수 있는 재단이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산 안에서 어차피 우린 광산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이 광산 리그는 광산 이 지금 보시는 이곳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밖으로 못 나가요. 요 거점 자체가 아마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시브 부분도 포인트 부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 특이사항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부분 좀 주의 깊게 듣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광산 리그를 진행하실 때 좀 당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원래 광산에는 요 친구만 있죠. 니코, 우리의 소중한 니코만 여기 서 있는데 니코 옆에 어딘가에 요 릴리도 같이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릴리가 스킬잼들을 모두 다 판매를 해주고요. 이 스킬잼들은 원래는 우리가 액트를 밀거나 했을 때는 그 레벨별로 맞는 스킬잼을 팔게 되지만 이 광산 리그에서는 1렙부터 모든 스킬잼들을 다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킬잼마다 다 그 사용할 수 있는 레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모든 스킬잼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레벨만 되면 모든 스킬잼들을 내가 다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모든 스킬잼들은 가격이 다 그 포탈 주문서는 감정 주문서 하나로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했으니까 이 스킬잼 부분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땅만 파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킬잼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제한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인데 은신처를 못 가기 때문에 작업대를 못 씁니다. 우리가 작업대라고 하면 혹시 또 작업대가 뭔지 모르실까봐 원래는 이렇게 은신처에 각자 다 그 돌아가시면 이렇게 작업대 맞네요. 예, 작업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작업대에서 할 수 있는 크래프팅을 전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업대 없이 아이템들을 만들고 쓰는 거에 대해서 머리를 좀 굴리셔야 되세요. 그래서 대부분 가장 많이 활용하실 거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는 아마도 화석일 겁니다. 그래서 화석 크래프팅을 통해서 원래 이 작업대에서 하던 내용들을 좀 대체해서 하실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언도 못 씁니다. 예언을 못 쓴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아이템처럼 떨어지는 예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래는 요 어디 갔니? 여기 있네요. 실버 코인을 가지고 요 나발리한테 가서 이렇게 예언을 얻는 방식 있죠. 요거 자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발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버코인은 아무 쓸모없는 아이템이 되어버리고요. 다만 광산에서 이렇게 그냥 아이템 형태로 떨어지는 예언은 사용할 수 있지만 제가 봐서는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예언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이제 아틀라스에서 해결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산 밖으로 못 나가는 상황에서 예언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다만 아이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링크를 걸어준다든지
뭐 보석상인의 손길처럼 뭐 그런 몇 가지 예언들은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뭐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술 카드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술 카드의 의미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점술 카드도 내가 점술 카드를 얻은 다음에 여기에 가져가서 카드 요 점술 카드 거래를 통해서 카드의 효과를 볼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요 나발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카드도 의미가 없다. 그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광산 리그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SSF로 솔로 모드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 플레이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묵묵히 그냥 땅만 파야 되고요. 다만 SSF라도 내 창고 안에서 이 보관함 안에서의 아이템 공유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캐릭을 키웠을 때 얻은 아이템을 내 보관함에 넣어 놓으면 B라는 캐릭으로 들어와서 그 아이템을 사용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캐릭터 간의 창고의 물품은 공유가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머리를 써서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다만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어이가 없는 부분인데 탐광 업그레이드 부분은 캐릭터 간 공유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 이 낮은 숫자로 돼 있던 뭐 저항이라든지 시야라든지 뭐 이런 숫자들이 캐릭터 간 공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광산 리그에서는 내가 A라는 캐릭으로 해서 요 저항을 높게 높여놔도 B라는 캐릭으로 오면 요게 초기화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번역 오류나 기타 뭐 공지 오류가 아닌 한으로는 이게 안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왜안 되게 만들었을까? 굉장히 크게 의문은 들지만 일단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어떤 캐릭 A를 만들어서 열심히 작업을 해놓고 나중에 고층에 가서 B라는 캐릭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요 업그레이드가 다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 그 부분 잘 명심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100 매층까지 요거 잘200 매층, 300 매층까지 잘 작업을 해놓고 이제 고층이니까 고층용 빌드 캐릭을 새로 키웠는데 저항은 1층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한 가지는 원래 광산은 1렙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면 자, 올라가자. 쭉 올라가면 원래가 33렙이었나? 기본적인 광산 시작하는 레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리그에서는 지금 보시면 34렙이네요. 34렙에 1층에 34렙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1렙에 진행할 수 있도록 다 조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광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아이템 레벨 1부터 광산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여기가 1레벨에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깊이가 74에 됐을 때 아이템 아이 뭐죠? 깊이가 74가 됐을 때 몬스터 레벨도 74가 되도록 딱 맞춰져서 그 이후부터는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리그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시면 7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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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층 보시면 이렇게 원래 74층이 되면 몬스터 레벨 74가 되도록 이렇게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그 이전에는 보시면 이렇게 그 층수에 비해서 몬스터 레벨이 좀 높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다가 나중에는 74층이 넘어가면 반대로 됩니다. 층수에 비해서 몬스터 레벨이 낮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중간 지점이 딱 74레벨, 74레벨일 때 이렇게 딱 동일하게 맞춰지도록 다 원래대로 되도록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냥 이 얘기도 층수 상관없이 네가 광산을 팔수 있도록 다 준비해놨으니까 걱정 말고 그냥 땅만 파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요게 한글 공지에서는 말이 조금 애매하게 써 있어요.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좀 이해하려고 정말 여러 번 읽었는데 지금 보시면 몬스터 레벨은 깊이 74와 동일하며 깊이 74부터는 일반 탐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뒷부분은 이해가 가요. 근데 앞부분은 몬스터 레벨은 깊이 74와 동일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길까? 그래서 요 영문을 보니까 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몬스터 레벨은 깊이 74에서 같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74에서 깊이와 몬스터 레벨이 같아진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를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몬스터 레벨은 깊이 74와 동일하며, 차라리 몬스터 레벨은 깊이 74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든가. 어쨌든 카카오 번역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요 내용이니까 혹시 저처럼 좀 혼란스러우실까봐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용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광산리그는 그냥 땅만 쭉쭉쭉 파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벤트 대혼란리그에서 한번 진행을 했었던 요 섀도우로 시작해서, 아 섀도우가 아니라 레인저로 시작해서 패스파인더로 진행하는 요거로 일단은 할 계획이고요. 요걸로 한번 해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광산리그에서 좀 다른 거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왜냐면 광산에서 괜찮다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아이템도 활만 어떻게 적당히 맞춰지면 그냥 딜이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요걸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토요일날 새벽 5시에 이 광산리그가 시작하는데 저도 아주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새벽 5시에 한번 똑같이 이번 이 대혼란 리그처럼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혹시 하시는 분 있으시면 같이 보면서 같이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하면은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새롭게 공개된 광산 리그에 대한 정보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편집을 조금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메모장으로 설명해 드린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쉽고 편한 퓨이 채널 퓨에이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